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집으로 가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하여 1이요.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 먼 길을 나서다니.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손 이죽었나? 한 발 앞서 나간다.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나? 오, 아까도. 그래도. 와, 나이스. 역시 판다 TV. 내일을 기약할 순 없는 법. 아, 저 CS 안 놓치려 했는데 아쉽다. 그래, 킬이 더 중요하니까. 한번 실수 끝이다. 잡은 거 같은데?
와 저거를 레오나 있어도 들어가는 판단한다. 와 뭐야 집이 안 가졌어. 다이아 1일이면 이거 밉니다. 이건 무조건 미는 라인이 아니네. 내가 너무 헛봤네. 과거보다 이걸 타고 이 어? 아니네. 예측을 못하겠네. 어? 뭐야. 아이보니 일단 밑에 있구만. 아 이거 CS 다 놓치면서 플레이하는데 한 대도 안 맞아. 이거는 아예 끝났네. 명예는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 것. 아 CS 다 버리면서 즐겼는데. 즐겨가 안 듣고 CS만 버렸어. 적을 처치. 아이버 놓고 왔다. 어, 아이보니 먹었네. 어. 이래리 노플했다가 노공이거든요. 한번 댓글 부르고 오는 거 이거 한번 받아치면 이래 상당히 맞지. 잡자. 이제 이를 탈도 돌을 텐데 그 전에 포부를 빨리 밀어야지. 탈 탈 곳이 여기밖에 없는. 3,200원?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?
아 근데 보통 호공이 안 돼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우리 바텀 조합 너무 살리는 조합이긴 해. 공 한번 쳐줘야지. 아, 잡혔다. 죽으면 저걸 부친다고? 아니 조냐가 왜 있어? 아 예반데. 세월이를 너무 그냥 예측했어 완전. 아니 이거 있어도 못 잡지.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는 거. 아까 그거 그냥 회오리 모아놓고 클래시 썼으면 잡은 건데 뭔가 감이 좀 그쪽으로 쏠려가지고. 이래서 확실하지 않은 예측 플레이 하면 이럴려고 여기 있어? 한번 밀어볼까? 편안하게 끝내. 죽어버렸네. 나도 밀고 죽을 것 같아. 내가. 아무도 안 오네. 탑미드가 아니라 탑미드 둘 중 하나만 바뀌었어도 게임 힘들었을 것 같은데. 바텀이 좀 많이 실력 차가 나가지고.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. 근데 이 판 카타리나가 너무 무난하게 잘 컸어. 초반에 완전 터져가지고. 터진 정도가 아니라 초반에 거의 게임이 끝났어. 카타리나도 진짜 피즈랑 같은 점이 제압되었습니다. 킬 먹으면 그냥 다 썰어버려. 어이, 한번 싸지 갑자기? 아니 갑분 싸는데 갑자기. 뭐냐고. 저거 왜 저기서 쓸데없는 움직이 있어.
아니 쓸데없는 무빙 치다가 플래시 빼는 거 뭐야 이거? 여기 있지 않나? 방금 보인 것 같은데? 아니 그냥 까비 아 나 죽어 아 점화 걸리면 안 된다 나이스 와 이걸 애매한 타이밍에 썰을 쳐주네 상대는 일단 탑이랠